오후장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유익 있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뭐 항상 또 말씀드렸죠. 지금 뭐 그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들 올라가고 대형주들 올랐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정말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많이 언급을 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또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다양한 이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지주회사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경기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가장 재밌는 주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라는 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주로 재미없다라는 것은 벌써 과거 인식이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 예대마진에 의한 부분들보다는 비이자 수익도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금융주들 4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성과급 잔치다 이런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KB금융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도 좋게 흘러오고 있고요. 지금 강부합권 흐름 6만 5,6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금융주 쪽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